걸쭉한 수프 같은 느낌이에요. 오, 그렇네. 네, 마시는 게 아니네. 네. 아, 그렇지. 아, 한번 저를 먹어봐야 돼. 아, 아, 먹어봐야 돼. 맛이 사랑스러워요. 이 초콜릿도 과하게 달지 않아. 쌉싸름해요. 겨우 그거 찍어 먹어요. 응? 초콜릿이 생각보다 안 달네. 너무 달지 않아요? 어, 많이 달지 않아요. 아, 좀 올릴게요, 좀 올릴게요, 예. 올릴게요, 좀 올릴게요, 예. 아, 난 이런 거 너무 좋아해. 초콜릿이 생각보다 안 달네. 맛있는데? 완전 초콜릿이 아니고 커피 맛도 같이 오기 때문에. 맞아요. 그래서 이걸로 해장을 하는구나. 아, 너무 달지도 않고, 너무 쓰지도 않고, 너무 물지도 않고, 너무 되지도 않고, 진짜 딱 찍어 먹기 좋게 만들어 놔가지고. 나 약간 지금 잇몸 사이에 저장해 놨어. 요거 배워가고 싶다. 요거 쇼콜라떼 만드는 거 배워가고 싶어요. 자, 저희가 그래도 미슐랭 가이드니까 저희가 각 음식점들마다 평가를 내려야 되니까. 여기에다가 이 맛을 묻혀 먹겠어. 야, 그런 짓 하지 마. 이치로서는 이만한 데는 없어. 가격이 진짜 착한 것 같아요. 너무 착해. 생각해보니까. 5, 5, 4. 어, 이은지 씨. 점수 진짜 많이 줬는데? 아, 너무 맛있었어, 진짜. 아, 진짜 먹어보고 싶다. 난 위치 만점인데. 어, 위치요? 아니,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광장에서 여기 걸어오시기 힘드실까 봐. 아. 그래서 딱, 예. 네. 그리고 저는 분위기는 뷰가 없어서 이제 아무래도 바라보는. 나도 분위기는 별점 4개인데 네. 나머지 다 만점이거든. 네. 가격 착하고 위치 걷고 너무 예쁘게 왔고 여유 있는 아침을 원한다면 강추. 추로스와 초콜라떼의 조합은 꼭. 네, 아름다운 거리를 걷다가 들어온 두 시가지에서 맛본 스페인 조식은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. 그라시아스. 네. 그라시아스. 저희가 먹은 다음에 실제로 쓴 그 레포트거든요. 어머 어머, 책을 만들어 왔네. 책을 만들어 왔어. 예, 그리고 맛이랑 가격이랑 분위기 이런 게 다 추천 메뉴가 적혀 있기 때문에. 아, 도팅 다 있는 거예요? 다 있어요. 특히나 저는 여기에다가요 각 음식점마다 대표가 되는 향들을 묻혀 왔어요. 아~ 네, 그래서 이렇게 네, 향기 가이드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~ 야, 이렇게 와 여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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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 냄새. 이게 이제 어쨌든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마 정보가 될 겁니다. 여기 좀만 가면은 이제 9시까지 지나가면 지중해 바다가 보여. 바다 봐야지. 그럼 가실까요? 자, 가자. 네.